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빛이 머물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모시고 화답이 있는 교회론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와 죽은 관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 3-4일이 지나면 구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종교와 죽어있는 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이점에 화답이라고 그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기원전 83년에 즉 16세의 왕위에 등극하여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권위가 높아지자 교만의 병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을 강압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입니다. 교만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다. 사단이 이 죄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교만이란 스스로 발견하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열심은 좋았지만 우시야처럼 월권하면 교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도 교만이고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시야는 자기 분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배경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짧은 말씀 속에 교회론이 담겨져 있고 봉사론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즉 이사야가 본 이 환상 속에서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사야의 태도에서 그의 반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론을 찾을 수가 있을까?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는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자기의 얼굴을 감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을 때 2절 상반절을 주목하시고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 스랍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 스랍들에게는 여섯 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등장되어 있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두 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기념해서 주 4세기에 큰 옛배당을 지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데 그 교회명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돌로 튼튼하게 잘 지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려놓고 강단 밑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대리석에 별표를 만들어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징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매우 낮으며 작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자가 가이드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문이 낮고 작습니까? 그 대답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낮고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즉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태도와 자세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이사야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수종들은 수륩 천사들은 두 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편 147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예수님도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교만이라는 구절이 132구절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치 사람은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 성경에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성도가 읽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너희들이여 겸손으로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겸손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교만의 손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며 그들의 결과가 버림받는지를 너무나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보며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먼저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있을까요? 겸손의 영이 주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의 전천후는 낮은 곳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겸손합시다. 내 얼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을 감출 때에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이 화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화답하는 교회는 자기의 발을 감추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스라프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자,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서 성구로 검색해보니 발이라는 구절이 약 500절 정도의 구절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함축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복음을 전하는 전령자의 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전파자의 상징하는 발. 또 하나는 이 발이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 더럽혀지는 발. 먼지투성이의 발. 죄악으로 물들여진 발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구절이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사건으로 이 발을 씻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되어지는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 날개로 자신들의 발을 가렸다는 것은 즉 먼지투성의 발로 더럽혀진 발로 죄로 더럽혀진 이 발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외계하는 마음으로 발을 덮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히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 할 우리가 자기들의 행적과 행적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교만으로 우시아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제 시작해야 될 이 이사야의 앞날 앞에서 이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적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과시적인 행위를 멈추고 오직 영광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룩한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행적을 감추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아멘. 내가 내 발을 감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 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할 발이요. 내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될 발임을 명심하시오. 나의 발을 감추어 나갈 때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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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방에서 사극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극을 보면 지체 높은 사람일수록 여성들의 머리는 화려해지고 무거워집니다. 또 왕의 옷은 화려하고 그 길이가 깁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의 옷자락에 성전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이. 이 성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보좌 위에 높이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교회를 통치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며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들 자신들을 통치하며 그 나라를 통치했던
우시아가 죽었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요. 인지해야 될 장면입니다. 우시아가 나병으로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시편 24편 1절에서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또 시편 93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믿는 자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만 왕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할지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죄에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죄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 직분자 여러분이요, 그 직분 끝에 누가 그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까? 이 땅에 많은 통치자들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올 텐데 그 통치권을 통하여서 누가 그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스탑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이 스탑들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심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장면을 보았던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사야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의 입술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하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외에는 그 입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직한 그분을 향한 경배, 그분을 향한 예배, 그분을 향한 찬양,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해 드리는, 선포해 드리는 그러한 나팔수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화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두 발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오직 우리의 행적이 아닌 하나님의 행적을 노래하며 이야기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는 여러분 나의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허탄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담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